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수성구에 있는 범어 아트스트리트인데요. 대구의 문학시인들이 희망을 담은 자작시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구 시인보호구역 소속 9명의 시인이 범어 아트스트리트 전시장에서 위로와 희망을 주제로 9편의 시, 9명의 시인전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인문예술 공동체인 대구 시인보호구역은 시인과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가입해 문학으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미화, 문명랑, 박미영, 손은주, 이병욱, 이정임, 이혜리, 정훈교, 허진 시인 등이 참여했는데요. 시인이자 대구 시인보호구역의 대표인 정훈교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마련한 전시입니다. 대구 문화재단에서 이제 그 윈도우 갤러리 전시장에 저희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친 이제 우리 시민분들의 마음과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따뜻한 어떤 마음을 나누는 장, 그리고 문학을 다르게 표현해서 희망점의 설치를 주는 어떤 그런 전시. 그리고 그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봄나들을 못 가는 우리의 마음, 이제 실제 목련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 전 과정을 공감각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전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시회 말고도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2월, 대구에서는 2월 초까지만 괜찮았는데 그 2월 이후에 여러 일들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문학하시는 분들, 예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을까 그런 고민 끝에 영남일보와 함께 그 시인들이 한 10명의 시인들이 따뜻한 시를 써서 좀 마음을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자는 의미에서 연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국민 영상 이제를 찍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대구시에 재능 기부를 또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작업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전시까지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전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기로 이 전시회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좀 사람들이 조금 집안에만 있게 되고 위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글을 쓰시는 분들은 더 그렇거든요. 밖으로 못 나오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없으니까. 근데 전시회에서 작은 봄처럼 이제 사실 맞지 못했지만 작은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갑자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 나이 드신 선생님들도 특히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우월감에 시달린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우리 시인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정서를 조금 더 윤택하게 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여기 구청이나 수성 경찰서 분들은 주위에 가깝게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잠시 짬을 내서 점심시간이나 혹은 그 쉴 때 와서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힐링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런 전시회가 큰 도움이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문학적으로 시로 우리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훈교 시인의 시 목련 옆에는 실제 목련을 전시했고요. 꽃이 피고 지는 시간의 흐름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9편의 시는 캘리그래퍼 조면용 씨가 개성 있는 글씨체로 옮겨놔 내용 못지않게 볼거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 꽃과 나뭇잎, 나뭇가지 등도 입체적으로 전시해 혹독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과정을 담았으며 시를 통해 지금의 우리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온기와 희망인 것 같습니다.
대구 문학 시인들이 보낸 위로를 잘 전달받으셨길 바라고요. 지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텐데 끝까지 힘을 내서 코로나19 다 함께 잘 극복해내길 바랍니다.